아무래도 아이오닉이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현대차 아이오닉, 그 중에서도 아이오닉5입니다. 아이오닉5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기다리셨죠? 어떤 차인지 저희가 이 테슬라 오너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외관은 정말 지겹게도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하도 보여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관을 보고서 특별하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 안 계실 것 같고, 얘는 좀 평범하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니까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이 차는 그냥 남들 사이에 그냥 세워만 놔도 오 저거 뭐야, 갑자기 미래에서 온 예언자 미래의 차고 나머지는 다 평범한 자동차네 라고 느껴질 정도의 독특한 라인을 갖고 있어요. 그냥 이 존재 자체가 이 배경 전체를 그냥 미래 영화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가 굉장히 많아진다면 이 서울 도로가 미래 도시 같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누가 봐도 야 이게 요즘 시대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자동차 라고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자동차들은 곡선 많은 차들이 곡선 위주로 만들어지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직선 위주로 차의 디자인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 차의 독특함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세상에 정말 환합니다. 아주 환해요. 오, 실내가 이렇게 이 안에 가격표랑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저희 시승차가요 5,800만원짜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조금을 받게 되면 4,7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해요. 차에 타면 뭐부터 해야 되죠? 네, 안전벨트부터 매야죠.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맞추고, 그리고 룸미러 맞추고, 시트 포지션은 이렇게 팔목이 여기 닿도록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잠깐만, 이 사이드미러를 맞추려고 하는데 사이드미러를 맞출 수가 없네요.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네, 사이드미러 전에 맞추듯이 그냥 맞추면 됩니다. 조절하면 돼요.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화면만 움직여지는 거죠. 네, 오, 출발할 때도 D모드를 돌려서 D모드를 선택하게 돼 있네요. 네, 진입금지라고 또 떴어요. 도로의 주행방향을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또 떴네요. 이게 진입금지 상황인 걸 어떻게 알았죠? 대단한데요? 길 안내 미사리 조정 경기장. 목적지를 설정할까요? 예,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IT 기술을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가 테슬라를 타고 와서 이 차하고 경쟁을 살짝 붙여보려고 했어요. 테슬라보다 이 차가 좋은 게 뭐가 있겠어 싶어서 당연히 테슬라보다 못하겠지 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생각외로 대단히 좋은데요. 독특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탔던 차하고 비슷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 그냥 모든 면에서 다 새로운 자동차. 후측방을 비춰주는 이 사이드미러를 대신하는 이 카메라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시승하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어색하다, 불편하다, 적응이 안 된다, 이 얘기를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 시승하는 동안에는 끝까지 적응이 안 될 겁니다. 하루 동안 운전해서는 요거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동차 기자들은 그래도 매일 다른 차를 타기도 하잖아요. 1년에 한 100개 이상의 차를 타게 되는데 어지간하면 쉽게 적응해요. 그런데 이거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쉽게 적응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적응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여기 눈앞에서 어른어른해서 요게 굉장히 거슬립니다. 측방 카메라가 뒷차가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서 파악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뒷차가 지금 내 차에 부딪힐 거리인지 안 부딪힐 거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눈금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저 눈금을 보면은 아마 어느 정도는 요 거리면 나한테 부딪히겠구나 라는 걸 금으로 보여주긴 합니다만 화각에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칼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막 끼어들려고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요거 적응이 어렵지만 적응했어요 이러면은 사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결국 언젠가는 적응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적응해야 될 정도로 정말 이게 큰 장점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라면 말리고 싶습니다.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특이하죠. 이게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입니다. 편 상태가 아니에요. 편 상태가 아닌데 접은 상태랑 편 상태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폈을 때 여기잖아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손가락 한 칸, 손가락 하나 정도 크기. 폈을 때 여기 있죠. 약간
약간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따로 접는 방법을 좀 만들든가, 카메라 부위를 조금만 앞으로 왔으면, 요 길이만 좀 짧게 했으면 훨씬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요거 왜 이렇게 길게 했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카메라가 이렇게 클 일인가? 카메라잖아. 이건 사이드미러가 아니고 이렇게 크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저는 말리고 싶어요. 이 사이드미러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좀 말리고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톡톡 치는 일이 있을 것 같고 깨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타파웨어 같은 그런 느낌의 소재예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거 섭섭해할 것 같습니다. 이런 플라스틱하고는 좀 상당히 다르다.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안에도 굉장히 디테일을 살렸죠. 요거 지금 봤을 땐 그냥 검정색으로 보이실 테지만 요 안에 보면 지금 픽셀 무늬가 박혀 있습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정도로 너무 검게 들어갔어요. 요걸 아마 눈치채실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램프를 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밤에는 이렇게 램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밤에 헤드램프를 켰을 때만 들어와요. 낮 시간에는 이게 들어오지 않는데 이게 무슨 법규 때문인지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왔을 때가 훨씬 더 예쁜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보닛을 열어서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 엔진이 있네? 아니고요.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 실망하신 분들 많으시죠? 아니 여기다 뭘 넣으란 말이냐?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이 정도라면 뭔가 넣을만 합니다. 그죠? 후륜구동차는 이렇게 공간이 조금 더 생기고요. 사륜구동인 경우는 공간이 훨씬 좁아집니다. 거의 있으나 마나한 공간처럼 바뀌죠. 어쨌든 여기에 뚜껑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뚜껑이 하나 더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K 어려움이라고 하던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K 불편. 뭔가 하나 열고 또 열어야 돼. 은행에 들어가면 액티브엑스 깔고 뭐 공인인증서 깔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굳이 불필요한 거지. 이걸 여기다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 굳이 덮개가 있어서 저렴해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네, 없는 게 훨씬 더 차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힘으로 뜯어서 제거하시는 거는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네,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굳이 이런 거 야, 필터는 정말 좋은 필터로 바뀐 것 같아요. 한원 시스템이 정말 필터를 잘 만들고 있고요. 이 카본 필터면서 밀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필터를 잘 만들어놔서 한원 시스템 필터를 쓰든 루프트 필터를 쓰든 문제 없을 것 같이 예상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요거를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문제는 여기 뺐다 꼈다 하다가 잘못하면 여기로 똑 떨어뜨릴 수 있어. 여기 떨어뜨리면 진짜 낭패입니다. 통을 저쪽으로 좀 더 가서 이게 빠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열었다가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쪽에는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한 그런 자리인데요. 배터리가 보면 아니 전기차인데 이만한 배터리가 들어있다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기차도 12V 배터리를 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상당 부분 뭐 와이퍼를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무슨 램프를 켠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12V예요. 여기서 바로 400V를 쓰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기존 시스템이 또 이 안에서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 12V를 위한 그리고 또 최초에 전기차의 전기는 항상 플러그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위급 상황에선 또 플러그가 빠지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그럼 처음에 그걸 온 시키는 기능이 필요한데 그걸 하려면 요 배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기차를 다 충전해 놔도 요게 방전돼서 전기차가 주행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점프해야 돼. 그런 것들 때문에 초기 전기차들이 문제가 많았고요. 요즘에 현대기아차는 그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800V 시스템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감압을 시켜서 알아서 이렇게 충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보호 시스템이 작동되었습니다 라면서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죠. 이쪽에 보면 냉각수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냉각수가 들어있는데요. 에어컨 히트펌프를 시키는 곳과 모터 배터리를 시키는 곳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냉각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온 시스템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한온 시스템 영상 이거 보시면 아마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파란색이니까 이거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는 순간 차 버리시는 거예요. 워셔잉 넣는 자리인데 워셔잉 넣는 자리치고는 되게 멋있게 생겼다. 나름대로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 뭐 엔진이 없으니까 별로 볼 게 없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안에서 수리해야 될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수리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카센터 오너분들이 보시면 정말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또 하나 없는 게 있죠. 이 안쪽에 보면 저 하이드로 백이 없습니다. 진공 백이 없어서 전동식 브레이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전동 브레이크 시스템은 특징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도 계속
브레이크가 잘 밟힌다는 얘기죠. 보니스는 이렇게 크램쉘 타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있죠. 이렇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 끝을 딱 받게 되면 이 보닛 전체를 바꿔야 돼. 아니면 보닛 전체를 펴야 돼. 이 차는 굉장히 고급 자동차에서나 채택하고 있었던 뭐 아우디나 뭐 벤틀리까지는 가지 말자. 우리 아우디나 네 그런 차들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가장자리까지 덮는 이런 크램쉘 타입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일단 굉장히 예쁘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모양을 봤을 때 저는 사실 처음에 보고서 내가 옛날에 봤던 너무 올드한 느낌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 회사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열광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외관을 어느 부분을 뜯어놓고 봐도 이게 일상적인 자동차, 우리가 길에서 봤던 그런 자동차하고 닮은 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정말 색다르게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죠. 전기차 충전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전기차 충전구 이거 손으로 이렇게 열면 열리던데? 안 열리나? 초창기엔 락이 없는 차들이 간혹 돌아다녀서 그 테스트 차량이 요게 서로 단차가 안 맞는다거나 손으로 이렇게 열면 열린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오 단차가 거의 완벽합니다. 이렇게까지 딱 맞게 그리고 이걸 손가락을 넣어서 이걸 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뭐 열어봤자 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딱 맞아요. 이것도 참 대단하네. 자동차를 오래 만들어 본 메이커가 뭔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요. 테슬라하고 또 다르네요. 얍! 아 이게 약간 힘을 줘서 눌러야 열리는군요. 윗부분 감싸고 아랫부분 감싸고 이렇게 두 개를 감쌌던 적이 있었는데 이젠 그렇진 않아요. 이거 완속이니까 어차피 열려 있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열려 있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급속인 경우에만 이렇게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걸 저는 빼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급속이라고 해도 이게 뭐 감전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굳이 꼭 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상태에서도 얼마나 충전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좋죠. 근데 잘못해서 손가락이 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미정백이냐?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아주 세심하게 배려한 게 현대차의 특징. 야, 정말 현대차 꼼. 뒷좌석의 트렁크 공간 여러 번 보여드렸죠. 여기 발라당 눕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 떼굴떼굴 구르기도 했고 뭐 온갖 짓을 다 했죠. 이 안에 보면 매직 스페이스 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히든 스페이스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해요. 이 안쪽으로 비어 있거든요. 저 안쪽으로 이걸 집어넣으면 이거 지금 스피커니까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여기를 넓게 쓸 수 있을 텐데 저 안쪽에 공간 있는 거 저거 어디다 쓰라고 저렇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제가 꺼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V12L 어댑터입니다. V12L이 엄청난 기술이라고들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기술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네, 이렇게 꽂게 되면 220V 아울렛이 생기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ON이 돼서 220V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희는 준비성이 철저하잖아요. 이게 당연히 현대차에서 이런 걸 준비해 주실 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되는지 진짜 220V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220V 멀티탭! 짠! 전기를 많이 쓸 수 있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 네스프레소가 1500W를 사용합니다. 1.5kW. 그러니까 어지간한 헤어드라이만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죠. 잠깐만. 아니, 뚜껑이 열려있는데 이게 나온다고? 해보겠습니다. 짠! 저희가 네스프레소로 모카를 하나 만들어 보면 좋겠는데 참 아쉽게도 네 모카는 아니에요. 참고가 아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 같으면 네스프레소에서 바로 협찬할 것 같아요.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주행거리는 401km입니다. 지금 후륜구동 모델인데 그래요. 만약에 사륜구동 모델이면 370km예요. 370km면 우리가 강원도를 간다고 하면 적어도 200km, 뭐 아무리 짧게 가도 150km는 가야 될 텐데 150km 가서 갔다 오면 300km야. 캠핑장 어지간한 데 가면 300km 가야 돼요. 남은 전기 거의 없는데 그거 갖고 지금 커피를 뽑아 마신다? 뭐 숲에서 무슨 뭐 러닝머신을 동작시키고 뭐 아 이건 농담이겠지만 농담이 좀 심하셨어요. 네,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V12L은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자동차를 선택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V12L을 훔쳐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V12L도 도어락을 락하면 이게 빠지지 않도록 락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락이 됐다면 이걸 열어야지만 이걸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인상적이네요. 아 이거 훔쳐가는 것도 고려하셨구나. 그치 그런 거 고려해야지. 아 역시 현대차 꿈꿔. 바닥은 약간 코일 매트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 그런 매트네요.
좀 더 카펫 매트처럼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고급감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호일 매트고요. 이런 것들도 약간 고급감하고 거리가 있는 그런 망사식 그물망이네요. 이거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특이한 점은 운전석에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있는 시트를 조절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잖아요. 운전석에서 여기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여기 버튼이 지금 3개나 있거든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조수석의 시트를 앞뒤로 움직여 줄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버튼은 뭔데요? 이 버튼은 이 버튼입니다. 뒷좌석을 조절하는 버튼이 조수석에 붙어 있어요. 왜 이게 조수석에 붙어 있지? 다른 데 붙어 있으면 괜찮아요. 다른 데 붙어 있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조수석에 있는 버튼을 조절하면 뒷좌석이 조절된다. 이게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조수석을 운전석에서 조절 못합니다. 이 버튼을 그냥 저기 어디다가 만들어 놨으면 됐잖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은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앞뒤로 전동이 되죠. 슬라이딩으로 되는데 젖히는 건 수동입니다. 저는 반대였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그렇지 않나요? 야 이게 이건 왜 수동이지? 뒷좌석에 앉았을 때 공간이 넉넉하고 편안한가? 아우 편안합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정말 개방감이 정말 우수한 차 같아요. 그냥 환해요. 실내가 환하고 너무 개방감 좋고 너무 막 와 이런 느낌이라니 완전히 다른 세계의 자동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실내 V2L은 옵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어서 여기 220V를 끌어다 쓸 수 있고요. 220V를 실내에서 끌어다 쓰는 여러 가지 차들이 있지만 이 차는 16A나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W 이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경고문이 막 붙어 있고 이걸 잠글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 안에서 실수로라도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경고를 2중 3중으로 해놓은 걸 볼 수가 있네요. 뒷좌석에서는 일단 열선 시트 제공이 되고요. 통풍 시트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뭐 선스크린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 여는 스위치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문 여는 스위치도 조금 이게 너무 플라스틱이야.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소재감이에요. 그러니까 부러질 것 같은 소재? 이걸 안 만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들 만지면서 여는데 조금 더 감촉을 더 신경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운전석으로 넘어가서 운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운전석 시트에서 이렇게 조절하면 뭔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버튼이 여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버튼이 뭘 뜻하는 건지를 알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이렇게 되는 건 알겠어. 그럼 이건 뭐지? 다섯 개의 버튼이 있고 이 버튼들이 각각이 뭘 뜻하는지를 지금 모르거든요. 아마 초기 기획에는 요게 되면 여기 나타난다 이런 기획이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잘못 작동시키는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뭐 굉장히 희박하지만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고 여기다가 큰 짐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가방 같은 것도 놓는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는데 전화기는 이렇게 무선 충전을 이런 식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죠. 전혀 보이지 않게 돼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화기에 이게 있을 때 전화기를 쉽게 꺼내고 뺄 수 있는가?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약간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쉽게 꺼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완전 불편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편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병을 놓을 수 있잖아요. 물병을 놓고 이런 것들 넘어지지 않도록 잘 만들어져 있는데 물병을 두 개 놨을 때 물병을 두 개 놓고 핸드폰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타는 소렌토라든지 뭐 그런 차들 보면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넣을 수가 없거든요. 물병을 두 개 넣고 핸드폰을 요 사이에 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빈 공간인데 굳이 이걸 이런 식으로 잘라놔서 그것도 대각선으로 잘라놔서 핸드폰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 넣을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이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요 사이에 홈을 이렇게 파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행 감각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네요. 겉보기에는 사실 이게 괴짜 같잖아요. 괴상망측하게 생겼다. 아니 그럴 리는 없지. 묘하다. 뭔가 특이하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뭔가 진취적이고 뭔가 테슬라처럼 이런 느낌일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주행해보면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안정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예요.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을 해보죠. 오! 테슬라하고 비교할 바는 전혀 아닙니다. 테슬라 중에서도 퍼포먼스하고 비교할 이유는 없죠. 가격 차이가 얼만데 당연히 퍼포먼스 아니고요. 그러면 롱레인지랑은 비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롱레인지랑 너무 차이 납니다. 달리는 느낌이 롱레인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달라요. 가속감이 많이 떨어지고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전기차들에 비하면
훨씬 좋아요. 월등히 좋은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주는데 가속감도 훌륭한데, 그런데 우리가 겨냥하고 있는 자동차는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잖아요. 롱레인지하고 비할 바가 아닙니다. 8인구동이 아니고 뒷바퀴 굴림만 지금은 있어요. 여기서 AWD는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AWD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ARHUD라고 얘기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게 어른어른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어색하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헤드업 디스플레이고요. 위아래로의 이 폭이 작아서 키가 큰 분과 작은 분이 같이 사용하는데 좀 어색할 것 같고, 요걸 움직일 때 요 화면이 좌우로 움직여져요. 아, 요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화면이 비틀리기 때문에 이 앞유리가 지금 완전 수평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그 곡선을 지금 조금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움직이면 이게 어른어른 거려서 이런 느낌은 아마 처음 받으실 텐데, HUD가 어지럽습니다. 좀 어지러운 HUD를 갖고 있어요. AR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AR을 구현하면서 뭔가 조금 달라진 걸까요? 현대차의 HUD가 어지러웠던 적은 없는데 지금은 조금 어지럽습니다. 새롭게 설계된 시트가 정말 좋네요. 등받이가 굉장히 얇아졌는데도 굉장히 편안한 등받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차체 강성도 지금 뒤틀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한데 그런데 서스펜션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노면의 이 잔충격을 거의 느끼지 못해요. 굉장히 묘한 지점이거든요. 휠의 직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 바퀴 직경이 어마어마하게 큰 차거든요. 여러분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아스팔트를 가면 드드드드드드드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휠이 큰 자전거를 타고 이런 데 지나가면 아주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퀴가 크면 그만큼 노면의 잔충격이 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퀴가 큰 덕분에 이렇게 매끈하게 주행할 수 있는 걸 또 볼 수 있네요. 이 바퀴가 큰 부분은 사실 저는 디자인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뭐 주행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주행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여러 부분에서 칭찬할 만하지만 뭐 칭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몇 가지 부분은 조금 어색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버튼들 너무 쓴 티가 나요. 핸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잖아요. 가장 눈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핸들의 디자인, 이 핸들의 소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 멀리 있는 것들은 소재가 대충 돼도 어차피 만져볼 것도 아니잖아. 이거 누가 만져봐. 근데 뭐 이렇게 고급으로 만들어. 그럴 테지만 이 핸들은 항상 만지는 부분이거든요. 계속 만져야 되고 이 소재감은 정말 중요하죠. 이게 그냥 고급이면 차가 고급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고급인가? 고급이 아니에요. 일단 이 버튼들이 너무나 저급입니다. 기존의 현대차 버튼들을 보면 각각의 버튼들이 다 따로따로 쪼개져 있잖아요. 뭐 고급이고 저급이고 떠나서 그냥 버튼은 다 따로따로 있는 거야 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걸 한 덩어리로 만들어놨죠.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고 난 디자인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메르세데스 벤츠나 뭐 이런 차들도 요즘은 한 덩어리로 하는 게 추세죠. 대신에 요 안에 그 디자인이나 소재는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서 여러분들도 잘 안 보이시죠? 이 PR&D는 굉장히 진한데 상대적으로 이건 너무 연해서 글씨가 안 보여요. 이 버튼이 뭔지 자세히 봐야 돼.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조금 더 선명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드라이브 모드도 좀 이상해요. 드라이브 모드도 다이얼이 될 것 같이 생겼잖아. 다이얼이 아닙니다. 버튼이에요. 아니 이걸 다이얼이 아니고 버튼으로 했다고? 다이얼처럼 하지 말든가 그러면. 그 다이얼처럼 해서 네, 헷갈리게 그렇게 했을까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런 것들도 잘 안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침침하면 괜찮은데 바로 옆에 굉장히 선명한데 이건 침침하니까 이게 더 이상하게 느껴져요. 네, 약간 어색합니다. 처음에는 이 돌리는 게 너무 멀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제대로 된 시트 포지션으로 앉는다면 절대 멀지 않습니다. 저도 잘못 생각했네요. 왜냐하면 이 핸들을 잡는 이 거리가 멀면 안 되잖아요. 이 거리는 충분히 가깝게 핸들은 이렇게 잡도록, 이 정도로 잡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이게 아주 충분합니다. 절대 이게 멀지 않아요. 차가 이렇게 매끄러울 수가 있나? 이렇게 매끄러울 수가 있나 싶은 정도로 굉장히 매끄럽게 움직이고요. 그러면서도 이 노면의 잔충격은 정말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차는 단단하기 때문에 이 느낌이 아주 묘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처음 시승해 보시면 이런 차는 처음 타본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아,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지러운 거 이거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째서 어지러울 수가. 네, 깜빡이를 켰을 때 후측방 카메라가 있는데 후측방 모니터링 시스템이 또 작동돼요. 이거는 뭐지?
이거 뭔가 에러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하고 요게 옵션이 장착된 거하고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양쪽에 있는 요 카메라는 이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래로 카메라가 하나 더 있는 거지 화각이 전혀 다른 화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에 비해서 요게 훨씬 더 그래도 거리 감각도 있고 훨씬 더 쓸만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요게 보여진다면 요건 안 보여줘야죠. 안 보여주는 게 맞는데 요걸 고려를 못 했어요. 요걸 옵션으로 붙이게 된 경우에 요걸 꺼야 된다는 생각을 요걸 개발할 당시에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카메라가 나오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사이드미러가 저쪽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껴들다가 한번 아 저거 아니었지 하면서 이렇게 눈을 낮추게 되는데 꼭 여기 있었어야 했나, 그냥 이 앞에 있으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 있었으면은 고개를 이렇게 돌릴 필요도 없는데 지금 이건 사이드미러를 돌리는 것보다 좀 더 아래라서 약간 고개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방향이 아니거든요. 이걸 꼭 해야 되는가? 네,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숄더 체크를 하듯이 고개를 돌려서 돌리지 않으면 이쪽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더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괜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말로 사각지대가 없는 카메라라면 뭐 숄더 체크 안 하고도 네,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포니를 얘기하고 뭐 옛날 차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옛날 차들 떠올려 보면 옛날 차들은 대부분 앞에 사이드 미러가 있어요. 저 보닛 끝에 사이드 미러가 있어서 이렇게 앞을 보면서 후측방을 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모니터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쪽에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거 되게 세심하네요. 이걸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조금 더 후방을 와이드로 보여줍니다. 그냥 평소에 와이드로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평소에 와이드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측방에 대한 감각이 없어질 거예요.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요 정도로 주행하다가 후방 카메라를 넣게 되면 네, 와이드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당연히 요즘 들어서 현대차가 잘하고 있는 거, 이렇게 3D로 차를 보여주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죠. 3D로 차를 보여주는데 색깔이 좀 다른 색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차 색깔이 있는데 내 차 색깔에 맞춰서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로만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내려 각도를 조금 더 내려줄 순 없나요? 네. 네, 이 차는 상당히 좋은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차 에어컨에 대한 기대가 꽤 컸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네요. 좀 아쉽습니다. 약간 더워요. 와, 이렇게 시원하다니? 라는 느낌을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진 않고요. 이 시트는 굉장히 푹신하게 몸을 잘 감싸주는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이 시트 새롭게 개발됐다고 하는데 이 두께는 얇으면서 승차감은 높여주는 그런 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을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헤드레스트는 조금 뭐 취향 차일까요? 너무 목을 앞으로 밀고 있어서 약간 거북목을 유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은 좀 아쉽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는 잘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우, 어댑티브 크루즈 잘 됩니다. 어우, 잠깐, 이게 진짜 선명하게 보이네, 이거는. 이거는 왜 선명하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후측방에 차가 있다, 그대로 가면 너 박을걸? 이런 느낌으로 왼쪽에 느낌표가 딱 들어오네요. 저쪽으로 가라, 화살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시인성이 되게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차선 이탈 방지도 켤 수 있어요. 차선 이탈 방지, 중앙차로 유지 장치, LFA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차선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앞차를 따라가서 이 차선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차선이 지워지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이런 날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느린 속도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ARHUD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댑티브 크루즈를 다시 작동시켰고요. 그래서 긴급 제동을 할 것이냐? 네,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 네, 알아서 잘합니다. 알아서 잘해요. 아이콘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바뀐 것 같고요. 이런 바뀐 것들이 예쁘게 보이기도 하네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인식이 이게 이 부분을 두 가지로 같이 쓰고 있어요. 한 부위에서 두 가지 기능을 하니까 이게 인식이 더 힘든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힘들게 해놨지?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가 되고 있는 건지를 알기가 조금 어렵고, 네, 어댑티브 크루즈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작동이 되면 잘 돼요. 인식은 조금 더 잘 되도록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요 부분을 두 가지의 영역으로 사용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댑티브 크루즈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건 없는 거지.
이 자동차의 모든 계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댑티브 크루즈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인데, 그게 요만하게 그것도 다른 영역하고 동시에 같이 이거 됐다 저거 됐다 하면서 사용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꺼져도 어댑티브 크루즈는 되는 게 보여져야 돼. 이거는 좀 너무 답답합니다. 이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차가 브레이크를 지가 걸어줄 거냐 말 거냐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정보인데 그거를 이렇게 숨겨놓으면 됩니까? 이 차도 당연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했는데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1년이 지났을 때도 이 차가 그만큼 팔리게 되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할 텐데, 지금 봤을 때는 이 차의 기본 성능, 기본 기능 굉장히 훌륭해 보입니다. 공간이나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이나 모든 면에서 이 차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해치백이라는 형태, 이런 형태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될지,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 실내는 지금 전체가 플라스틱 덩어리인데, 이 플라스틱 덩어리에 대해서 어떤 소비자들은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플라스틱이라는 게 나한테는 너무 저렴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플라스틱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층이 두루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차는 없겠죠. 이런 플라스틱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런 젊은 층에게는 아마도 이런 자동차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들을 스스로 돌립니다. 핸들을 돌려서 칸에 맞춰서 넣고 있어요. 핸들을 많이 돌려요. 생각보다 많이 돌립니다. 생각보다 많이 돌려요. 박지 않도록 저 사이로 들어가느냐? 들어가느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거야. 그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주차 잘합니다. 주차 잘. 아, 잠깐만요. 조금 더 하셔야죠. 더 가셔야지. 더 가셔야지. 그거 자동차 사다 긁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아이오닉이 나은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얘는 당연히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아. 안 돼.